안녕하세요. 정육점 아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육점 아재입니다. 자, 오늘의 발골포차의 메뉴는 한우 마구리살 되겠습니다. 마구리살 잘 아시죠? 요거 발골랑 잠시 감상하시고 오늘 한우 마구리살이랑 준비해준 한우 옷갈비랑 한우 뼈눅간살 요거 같이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발골랑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예전에도 옛날에 아버지한테 시골에서 뼈 마구리살을 한번 구워 먹은 적이 있었는데 아, 그때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때 생각나가지고 오늘도 뼈채로 한번 구워 볼게요.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마구리살은 한우의 가슴 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비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자, 잘 굽히도록 칼집을 좀 넣어줄게요. 이게 한우 반말에서 나오는 마구리살 요건데 정말 적게 나오죠. 고기만 싹 발라내면 600g 좀 안됩니다. 보통 소 물론 크기마다 등급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아직 썰어 나오기 때문에 더 귀하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손질이 끝났습니다. 자, 마무리 끝내주죠. 자, 이제 수프 준비해서 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수프 준비해줬고요. 그리고 갈비, 비빔면도 준비해줬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소스랑 야채랑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기 구워야 되겠죠? 아, 마구리살부터 올려놓을게요. 딱 잡고 뜯기 딱 좋죠? 드릴게요. 두만 한우 꽃갈비 되겠습니다. 이건 마구리살이고 뼈채로 구우면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익는 시간을 이거든요. 냅둘게요, 은은하게. 그리고 뼈눅간살.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뼈눅간살이 진짜 구우면 진짜 맛있습니다. 바로 음악이 바로 끊어가면서 오늘 이 재미 잘 와서 구울게요. 소금은 조금 뿌려줄게요. 고기는 이제 겉은 다인 것 같습니다. 좀 잘한 거 더 먹어볼게요. 와, 이거 찾니? 그냥 먹어볼게요. 아무거나 찍고. 와, 진짜 부드러워요. 잘 익었습니다. 아직까지. 와. 이번에 마구리살 참 맛있게 생겼죠? 와. 와, 마구리살 진짜 맛있어요. 와. 요거는 달짝지근한 소스입니다. 갈비 또 달달한 거 찍어 맛있잖아요. 맛있습니다. 와, 요게 살짝 채가지고 더 한번 구워볼게요. 어우, 맛있네요.
좀 맛있어. 잠시 잊고 있어요. 소주 한잔 먹겠습니다. 마오살이 서태보면 좀 찔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들키기 때문에 갈치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갈비 너무 진짜 맛있지만 좀 느끼하니까 비빔면이 진짜 필수입니다. 자, 파서스 넣어가지고요. 무쌈을 무자비 대용이 아닌 진짜 먹을게요. 아, 저거 술술 넘어가네. 아, 자, 마지막 김치 싸가지고. 고기 너무 그랬는데, 자, 마지막 이제 콜라 한잔 먹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코카콜라로 먹을게요. 네, 먹겠습니다. 아, 자, 오늘 이렇게 정육점 아시아만 스타일로 마구이살, 고깔비, 뼈늦가살 이렇게 맛있게 먹어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제가 좀 일이 좀 바쁘다 보니까 시골을 못 가가지고 제가 오늘 배고파서 혼자 이렇게 먹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아버지와 함께 또 뭐 먹는 거 많이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혼자 제가 허전하게 좀 제가 뭐 맛있게 먹을지 모르겠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콘텐츠로 또 준비해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마치고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